계속해서 평창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를 마치고 이상화 선수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소한욱 기자입니다. 은메달이 확정된 뒤 이상화는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며 관중의 환호에 답하다가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꽃 튀는 경쟁을 펼쳤던 고다이라 나오가 다가와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저에 대한 약간 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2위로 볼인을 했는데도 모든 관중들이 아직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고. 마음을 추스른 이상화는 빙속 여제다운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고다이라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서로 자랑스럽다고, 약간 존경스럽다는 표현을 했고요.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상화의 부모는 관중석에서 딸의 혼신의 질주와 눈물을 지켜보고는 함께 눈시울을 울켰습니다. 무릎도 아직 물이 차 있고 그런 몸으로 여지까지 와 버틴 것만 해도 내 딸이로서는 너무 고맙고 대견스럽고 그래요. 아쉽게 올림픽 3연패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상화의 눈부신 역주는 빙속 여제를 넘어 빙속 레전드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